아니 요즘 애들이 똥챔 트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똥챔 트린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점화 안 들고 전멸 유채화 드네. 이거 이렇게 들고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몸이 구엔이네? 구엔이면은 아마도 도랑 검이 낫지 않나? 근데 또 아니야. 도망갑시다. 의외로 또 구엔이 짤짤이 대교를 많이 하는 애라서. 형. 어우 야야야 미안합니다. 야 미안합니다. 도망가지 마! 야 하다고. 아 진짜. 오우씨 가차 게임. 아이 사거리로 농락하지 마세요. 아파요. 왔어. 아오 아파. 이제 최대한 안 죽는 쪽으로 가봅시다. 회복해주고 이제 라인 유지력은 내가 훨씬 좋고 딜교력은 그엔이 조금 더 좋겠죠. 그래서 길게만 안 싸우면 돼. 짧게 한 번씩 길교력? 그니까 짤짜리! 제가 짤짜리는 더 좋아. 천천히 평이 평이만 하면 돼. 아이씨! 짜증나게 하지마! 짜증나게 하지마! 회복기 그부가 이제 갔을 거야. 짜증나. 오케이 좀 더 싸웠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회복해주고 나이스. 궁 입고 딜교 좀 하고 가도 돼요. 그에는 기본적으로 라인 유지력이 딸리기 때문에 딜교만 하고 가도 나쁘지 않아. 선템은 광전사 가줘요. 그리고 이제 첫 템으로 돌풍 가주네요. 돌풍에 나보리 가는 게 요즘 정석이네. 또 이제 또 트리는 템 트리가 항상 시시때때로 바뀌는 애라서 장인들이 어떻게 가는지 봐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패치는 안 하고 메타에 따라서 템만 바뀜. 그래서 사실 장인들이 템 어떻게 가는지만 봐주면 돼. 가장 많이 쓰는 게 돌풍 나보리인데 예전엔 또 뭐 유령무이 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이가 가장 좋은 일교 중 하나임. 그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속 빨라지니까 확실히 좀 쓸만하죠? 이런 식으로 회복 중간중간 이제 딜교 타이밍 아닐 때 평이를 쓰고 난 직후에 Q를 한 번씩 써줘가지고 흡혈을 해주는 거지. 이럴 때 한 번씩 해줘도 되고. 스카너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 스카너를 만나면은 만날 일이 없어요. 만나질 않는데 어떻게 만나? 썼고 딜교 안 맞아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평이 들어간 겁니다. 연비자. 이런 식으로 빨진하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쟤도 하다하다가 느껴져서 그런 거겠죠. 난 안 싸우는 게 낫다 봐서. 길게 오면은 또 애매하니까. 됐네. 나이스. W라도 걸어놓을걸. 근데 포탑 하나 뜨면 되겠다. 좋았다. 냠냠. 니가 최고야. 그냥 유채 한번 또 해주고 차라리 여기서 파밍 한번 더 하는 게 나아. 안 쓸까 했는데 똑같이 유채 없으면 내가 이기거든요. 파밍하면 되니까. 오케이. 지금 절대 불리한 상황 아니고요.
절대 못 이겨요. 내가 궁 있으면은 생착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쟤는 아우. 제 스킬은 회복 Q 한번 찍은 다음에 E 마스터하면 됩니다. 저라면 팬댕감. 어우 안 가요. 절대 안 가. 요즘 많이 가는 템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 가는 템트리 보통 하나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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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타. 이제 그냥 이겨. 라인 길면은 내가 계속 짤짤이 들고만 하니까 어? 한 거지. 근데 이제 이깁니다. 뭐 황금장화를 갔는데 왜 간지 모르겠고 이제 가면은 끝난 거야. 사실 나랑 버티면서 싸우려고 한다? 그럼 끝난 거지. 그냥 이제 여기서 바로 집을 간 다음에 돌풍까지 가져도 됨. 이제 쟤는 라인을 천천히 밀 거란 말이야. 왜? 합치면 뒤지니까 나한테. 어? 빨리 민다고? 이제 넌 죽었다. 가보자. 그냥 공 안전하게 써주고. 아무것도 안 써. 아무것도. 근데 유채원은 쿨이 빠르기 때문에 막 써도 돼. 이런 라인전 단계에서는 한타에서 막 쓰면 좀 애매한데. 가이 다음텐 나보리 바로 가죠. 중간에 팬댕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나 섞어주면은 좋긴 해. 이속이 빨라져서 기분이 좋음. 근데 또 나보리가 비싼 템이어서 그러면은 코아템이 너무 늦게 나와서 저는 이거 간 다음에 인피를 가거나 할게요. 레드 먹고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꼬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친구야 친구야 나 궁 돌았똥. 친구야 나 궁 돌았똥. 히히 나 궁 돌았똥. 평평평평평평 안녕. 레드 있어서 뚜껑. 진짜 순수하게 솔킬 개잘 딴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상대를 그냥 박살 내버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메타가. 그래서 사기인 것 같아. 근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맞짱 따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사려야 할 타이밍, 맞짱을 떠야 할 타이밍. 그니까 그 뜨면 이기는 타이밍은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나서스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래서 트린을 잘해요. 또 맞아본 놈이 또 패는 것도 잘한다고. 어 너무 맛있어. 나보리 나왔다. 이러면 무한 2 가능. 앞으로 핑크빵 이거 간 다음에는 템트리가 나뉘는데 무난한 건 인피. 근데 이제 내가 조금 팀에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럼 치감 피멸자의 운명 가주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그리고 가끔 장인들이 가는 템 중에 하나가 세릴다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취향인데 무조건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이제 상대 정글만 털어주면 되지. 탕탕탕탕탕이탕탕탕이. 어, 너무 맛있어. 이기 같으면 변비 뜨자. 평평평이평평평평평평 궁도 쓰지 마. 평평평평평이평평평평 회복 평평평평. 그웬이니까 조금 나랑 맞딜 비비는 거지 절대 못 비빕니다. 이때 그웬은 원래 신이야. 참고로 원래 절대 못 비빔. 돌풍 트린 괜찮나요? 그 돌풍을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처바른다를 전제 조건에 두니까 돌풍을 가는 거예요. 붙기만 하면 이긴다. 세상이 무너져도 5초는 사니까 이뤄야지. 멈춰! 니가 최고야. 자, 이런 식으로 되게 개같은 딜교환이 많이 돼가지고 쓰는 겁니다. 갑자기 아비 일을 썼다? 그럼 뒤져야지. 얘네들 이제 지 정글 못 먹어. 여기는 집가 한번 죽어줘라. 나 인피 나오고 한번 해보게. 됐어 이제 응? 끝내자. 아니 정글이 죽었잖아! 레드 내꺼 버린 쉐. 아, 레즈 먹기 싫었는데. 한타 해보자. 근데 얘 한타가 좋은 애는 아님. 베이스 깝쳐. 아유, 한타가 별거 없죠? 그냥 2평평 2평평 하면 돼요. 한타라는 거는 어 같이 맞짱을 떴을 때 그걸 한타라고 하는 거야. 어? 같이 맞짱을 안 떴는데 그게 어떻게 한타임? 뭔 소리지? 끝내겠습니다. 트린다미어 공략이었음. 뭔 소리야? 트린다미어 많이 하면 재미없어. 네. 일반적 구타 한타 아니죠. 구타 맞습니다.
이왕 볼까? 홀리 한타 안 했는데! 사실 내가 맨날 트린 상남자처럼 해라 상남자처럼 해라 하지만 되게 얍삽하고 쓰레기 같은 놈이 딱지 이길 때만 들어가서 가면 됩니다. 상남자라면서 궁 없으면 절대 안 싸움. 아이 좀 싸우자고 해서 어? 궁 없을 때도 싸워줘야지 상남자지. 쫄보 새끼 그냥 니마 아직 무적 치트 안 돌아옴. 못 싸움. 일단은 대충 말해주면은 라인전은 사기 맞아요. 라인전은 지금 사기급이고 사이드가 미친 사기급이고 한타는 솔직히 구린편 맞아? 사이드랑 라인전에 몰빵 해놓고 한타가 거의 안 되는 애라고 보면 돼. 그리고 지금 트린이 승률 떨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님. 너무 유명해졌어. 트린 성능은 옛날부터 똑같거든? 근데 지금 이제 꿀빨러들이 많이 해서 승률이 떨어진 거예요. 성능은 그러니까 1티어에서 2티어급? 지금 보니까 딱 그거네. 기본적으로 치속 뜨는 애들이 다 약해져서 상대적으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재밌었습니다. Hello, I'm Talon.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